어떤 곡 소개를 잘 듣지 못했어요. 어떤 노래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어떻게 들어라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아, 래퍼들이 들으면 파트 2. 그 노래를 사실 1부에 들으면 노래가 금방 끊어지거든요. 2부에 그냥 왕으로 쭉 띄워드릴게요. 네. 좀 강력하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원보다 굉장히 세련된 건 편곡을 딴 분한테 또 맡겼어요. 아. 네. 그, 맡기고 전문적으로. 네. 아, 제대로 좀 이렇게, 막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야. 어떤 그 남자의 정말 차지할 듯한 어떤 격렬함을 보여드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미나가 완전 이뻐버리게. 아. 그런 어떤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노래를 네. 부를 때 남녀가 한 쌍 맞춰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남자가. 헤어지는 노래 아닌가요? 헤어지는 노래인데, 내로는 만날 때도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죠. 어울리고. 이 노래 랩을 여러분이 소화하신다면,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게끔 랩을 너무 현란하게 해놨어요. 아, 네. 술만 따라할까 했는데, 왠지 사람은 도전하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 아마밴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태국호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아쉽지만 우리 창의 타임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신을 거예요. 네, 우리 창의 타임 또 기대해 보면서. 대풍아씨 멋진 활약, 네, 멋진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키라, 네. 영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휴지가 좀 짱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네. 네, 대본 보내드리고, 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겨울에 태어납시다. 강대리, 이거 다 보내고 퇴근해. 아, 문자 천 개를 보내라니. 아, 손가락 아파. 쏜다넷이 도와드릴게요. 대량 문자 쏜다넷이 한 번에 쏠 테니 빨리 퇴근하세요. 야호! 간다. 검색창에 쏜다넷. 창업 2년 만에 100억 매출을 이뤄낸 미아마스빈. 20, 30대 여성이 많이 찾는 성공 쇼핑몰입니다. 미아마스빈 대표 김영란입니다. 의류 매장 할 때보다 쇼핑몰에서 장사가 더 잘 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부터 광고까지 카페24 가 성공 비결입니다. 고맙습니다. 카페24.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쯤이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물 이쯤이.co.kr. 무겠다 무겠다 심심하다 휴대폰 꺼내자 yeah, 게임하자 나랑 한판 붙자 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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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자 쏟아보자 친구하자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무료 게임 타운 무료 게임 타운 무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촉수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귓가게 속삭여줄게 그해요